삼성중공업이 적자를 지속 중인 가운데서도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 단위 유상증자로 부채 비율을 낮춘 데 이어 올 들어서는 드릴십 매각으로 수천억 원을 확보하며 추가적인 재무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32.8%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57.2%포인트 낮아진 204.6%를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특히 총차입금 의존도가 1년 전 38.7%에서 17.6%로 낮아지며 건전성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강도 높게 시행한 재무구조 개선작업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2월 5대1 무상감자를 시행했습니다. 무상감자는 기업이 자본잠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주식 금액 또는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당시 무상감자를 통한 2조 5,200억 원의 감액분은 삼성중공업 회계상 자본인여금에 편히 자본총계를 유지한 반면 자본금은 줄며 자본잠식률 개선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10월 삼성중공업은 1조 2,82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부채 비율을 196.3%까지 낮추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총 1조 400억 원 규모의 드릴십 내척에 대한 매각을 마무리하고 4,5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부채 비율은 현재보다 11.2%포인트 낮은 193.5%로 축소됩니다. 드릴십 매각은 삼성중공업이 사모펀드에 5,900억 원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1,600억 원을 각각 출자하고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로부터 3,200억 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는 이렇게 마련한 1조 400억 원으로 삼성중공업 드릴십을 인수해 재매각에 나선 것으로 높은 가격에 팔릴 경우 삼성중공업은 추가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 관계자는 4,500억 원의 구체적인 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부채 상환이나 기술 개발 투자, 운영 자금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재무 부담 완화와 별개로 흑자 전환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간 매출이 7조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확대하고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2,396억 원으로 작년 마이너스 1조 3,120억 원보다 대폭 축소되면서도 적자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조선사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수주 활황에 힘입어 올해 흑자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증에 따른 후판 가격 상승이 조선사 실적의 발목을 잡으며 흑자 전환 시기 또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가는 2020년 톤당 60만원에서 올 상반기 120만원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조선사들은 후판가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대규모 공사 손실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 일제히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800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했고 94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2분기 손실 규모를 1000억 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선사와 철강사들이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을 지난해 하반기 대비 톤당 약 10만 원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인건비 상승도 불안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최근 3조 9천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선 14척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이은 카타르의 LNG선 공급 확대 프로젝트에 따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2020년 조선 3사와 총 23조 원에 달하는 LNG선 슬롯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발주가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